안녕하세요. 이번 딥러닝 CNN을 이용하여 연예인 사진을 학습시켜 연예인을 골라내는 주제를 발표하게 된 수학과 김동휘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의 목표는 CNN이라는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딥러닝 기술을 한번 체험해보고 이 딥러닝 기술을 체험해보면서 이 딥러닝 기술의 강력함을 한번 느낄 수 있음이 목표입니다. 사전 준비는 간단한 그냥 파이썬 문법과 제가 쓸 모델에 쓰일 개념을 간단히 소개하는 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는 컴퓨터가 사진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입력받는지에 대한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로 컴퓨터는 데이터를 입력받게 됩니다. 오른쪽 수와 같이 이제 RGB라는 값으로 3차원 배열 데이터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를 설명하는 이유는 앞서 이제 제가 뒤에 보여드릴 코드에서 RGB 값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하는 코드를 쓸 것인데 그게 무슨 말인지 더잘 이해를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는 CNN이라는 모델이 이렇게 층을 가지게 되어 층층이 모델을 학습시키고 학습된 또 다른 층으로 학습시키고 또 다른 층으로 가중치가 학습이 되고 또 이제 최종 가중치로 이렇게 모델이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될때 너무 특별한 값이 있다면 그 값에 인해서 더 좋은 모델을 만들기 힘들게 될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게 제가 데이터를 입력한 그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학습이 될수 있습니다. 이 과하게 학습이 되는 것이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오버피팅이 된다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 학습을 잘 했을 때 제가 또 다른 학습이 되지 않은 데이터를 줘서 이 데이터를 잘 구별해내는 것이 목표인데 구별해내는 것이 아니라 학습된 데이터만 잘 구별하게 되는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델은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오버피팅이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롭아웃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드롭아웃 모델은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지나치게 맞춰져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차이점을 바로 알수 있을 것입니다. 왼쪽은 모든 각각의 노드가 다 연결되어 있지만 오른쪽은 일부 노드는 X 표시로 지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뉴런을 무작위로 비활성화 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일부 노드를 비활성화 시킴으로써 모델이 특정 뉴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더 강건한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딥러닝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최적화 알고리즘 중 하나입니다. 딥러닝 모델은 입력값과 출력값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최적화 문제는 손실 함수, 즉 볼수 있는 것과 같이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4개 변수를 찾는 것이며 이를 위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코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드라이브와 연동을 시켜주기 위해 이 코드를 실행시킵니다. 제 드라이브에 연동을 시켜 놓아 제 드라이브에 저장해 놓은 사진들을 이 모델에 쓰기 위해
제 드라이브와 연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한글 폰트를 설치해 줍니다. 근데 저는 파일 이름 자체를 영어로 하여 상관이 없는데 영어가 아니라면 이 한글 폰트를 꼭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인물을 출력할 때 한글로 잘 출력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데이터를 트레인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이렇게 미리 경로를 나타내는 리스트를 만들어 주고 밑에 이 데이터셋 스플릿이라는 함수는 나중에 데이터를 넣을 때 트레인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자동으로 나눠 주는 코드입니다. 이를 통해 제가 원하는 수만큼 데이터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나중에 이제 나올 텐데, 이런 변수들로 통해서 제가 트레인 데이터셋에는 얼마만큼 데이터를 넣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는 얼마만큼 데이터를 넣고, 이거를 제가 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면 아까 제가 정의했던 데이터셋 함수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이제 이 파일에 있는 사진들을 각각 트레인의 20개, 밸리데이션의 5개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자동으로 나눠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로 나누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델이 학습용 데이터에만 과적합되어 있으면 실제 상황에서는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습용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과적합된다는 것이 트레인할 때 쓰인 데이터에만 너무 치중이 돼 있어서 그 트레인에 대한 데이터만 잘 맞추고 제가 실제로 예측해야 되는 그런 값들을 잘못 맞추게 되는 것을 이제 오버피팅 과적합이라고 합니다. 이때 테스트용 데이터 외에도 검증용 데이터, 즉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증용 데이터는 모델을 학습시키는 동안에만 사용되며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습용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키고 검증용 데이터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절하면 모델의 성능을 더욱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를 지정해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트레인 데이터셋에 사진들이 들어가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 사진이 들어가고 테스트 데이터셋에 자동으로 사진이 들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데이터를 증진하기 위한 부분인데, 데이터를 제가 직접 수집했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모으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증진하는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늘려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컴퓨터는 각 픽셀로 데이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사진이 움직이더라도 예전 픽셀과 움직인 픽셀은 전부 변하게 되어 완전 다른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효과를 통하여 데이터를 늘려주고 줄여주고 돌려주고 하면서 각각 다른 데이터처럼 보이게끔 데이터를 늘려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보면 저는 무작위로 최대 30도까지 회전을 시키며 사진을 바꿔주고
그리고 뭐 확대도 하고 축소도 하고 뒤집어주며 사진들을 변환시켜 줍니다. 얘를 보시면 사진이 일반적이지 않고 좀 잘리거나 밑으로 내리거나 좀 찌그러져 있거나 아니면 약간 기울어져 있거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 저의 데이터가 잘 증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델을 레스넷 34라는 모델을 사용할 것인데 이 레스넷은 15년에 발표된 딥러닝 모델 중 하나로 매우 깊은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그레디언트 베니싱 익스플로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레지듀얼 블록이라는 새로운 블록 구조를 사용하며 이를 통해 더욱 깊은 네트워크에서도 그레디언트가 잘 전파되도록 합니다. 레스넷은 이미지넷이라는 대규모 이미지 데이터셋을 사용해 학습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최고의 성능을 기록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드롭아웃이라는 기능도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 드롭아웃은 모델의 오버피팅, 즉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지나치게 맞춰져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뉴런을 무작위로 비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이 특정 뉴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더 강건한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이제 30%의 확률로 뉴런을 무작위로 비활성화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경사하감법 옵티마이저 인스턴스를 생성한 코드입니다. 이 옵티마이저는 일반적으로 신경망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됩니다. 안에 각각의 이제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이것은 러닝 레이터, 모멘텀, 웨이트, 디스에이. 이 러닝 레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여기서는 러닝 레이터를 만지면서 각각 정확도와 이런 걸 판단해서 적당한 러닝 레이트를 찾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학습률은 최적화 과정에서 기울기 방향으로 이동할 때의 크기를 결정하고 모멘텀은 지역 최소값을 극복하고 전역 최소값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즉, 이제 함수가 일정하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있을 것인데 이런 지역적인 곳에 수렴하지 않고 전역적인 제일 좋은 곳을 찾도록 해주는 파라미터입니다. 이 evaluate라는 함수를 통해서 로스 값을 판별하고 정확성을 보면서 좋은 파라미터 값들을 자동으로 찾게 해줍니다. 이 코드는 이제 적당한 파라미터 값을 찾고 적당한 값을 찾기 위한 코드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해보고 싶으시다면 제 코드를 보시면서 한번 시간을 들여서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위의 코드를 실행을 한 뒤에 저희의 모델을 평가하게 된다면 확실히 하지 않은 과 비교하여 정확성이랑 이런 것들이 훨씬 더잘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위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성에 있어서는 좋지 않게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사진에 대한 예측 값들이 나왔는데 사진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성능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사용한 것은 컴퓨전 매트릭스와 ROC 커브입니다. 이 컴퓨전 매트릭스는 딥러닝 모델에서 이거를 계산하여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예측을 했는지 한눈에 볼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떻게 모델을 계산할지도 잘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예측을 해야 잘 예측을 한 것인데, 다들 다 잘 예측하지 못한 걸 확인하며, 이 모델이 좋은 모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ROC 커브 또한 이 모델의 성능 평가를 하는 어떤 지표인데, 이 지표는 밑에 이 넓이가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모델인데, 1에 가깝지 않은 걸 확인하여 아직까지는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건너뛰었던 그 부분을 한번 실행시켜서 적당한 파라미터를 찾아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 적당한 파라미터를 찾아 모델이 잘 학습하게 되면 더욱 더잘 찾을 수 있는 모델로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번 딥러닝 모델을 가지고 연예인 사진을 학습시켜 연예인을 분류해보는 모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